요! 부채해석 심유중 행여사입니다. 해석 공사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해석 협력 시공업체만 찾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대다수의 시공업체가 해석 경험이 없다 보니 그냥 막무가내로 공사합니다. 근데 결국 그 책임 누가 질까요? 해석 공사 잘못되면 재시공은 둘째 치더라도 최종 행정사가 해석 인정 못 받아주게 되니까 행정사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아무런 경험이 없는 행정사가 해석 컨설팅을 한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공사업체 컨트롤하는 것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의뢰인 입장에서 일을 하니까 때로는 시공업체와 싸우기도 합니다. 왜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았는지, 공사금액 증가하고 공기도 일주일이나 넘었는데 왜 2주일 동안 공사하고 있는지, 이런 일들을 행정사가 컨트롤해야지 누가 해줍니까? 일단 재시공이 나지 않도록 시공업체들을 관리하는 역할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재시공이 났더라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서 공사 비용을 추가로 의뢰인이 내지 않도록 저희가 해드립니다. 요! 부처했어! 물론 우리와 협력 시공업체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저하고 손발을 맞춘 것도 1년이 넘고 한 달에 평균 업체별로 3곳의 현장을 공사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깊게 관여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해주니 저도 편하고 시공업체도 편하고 무엇보다 우리 의뢰인이 가장 좋아하시는 겁니다. 공사 진짜 날로 해먹고 돈만 받으려는 업체 아주 그냥 시장에서 발도 못 디딜게 해버려야 됩니다. 요! 부처했어! 좀 과격했나요? 그만큼 제 업무의 전문성에 키우려고 하다 보니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피해를 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역할이 그런데 어쩌겠냐고요. 해석공사는 직영으로 공사하든 아니면 공사업체에 턴키를 주든 간에 모든 PM 역할은 감리는 제가 볼 겁니다. 그리고 건설사 하는 기법법에 건설 면허가 있는지 또는 있더라도 면허를 빌려온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무조건 믿고 걸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거 모를 것 같나요? 다 잡아냅니다. 요! 부처했어!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공사 자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품목과 수량, 가격이 적정한지, 실제 견적 내용대로 자재들이 사용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것만 잡아내도 충분히 공사 금액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 가장 흔하게 당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건축 자재에 따라 공사 금액이 달라지는데 자재별로 금액을 알 수 없으니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업체에서 그냥 추천하는 자재를 사용하니까 이 자재가 효율적인지 가격은 적정한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공사 맡기는 겁니다. 진짜 공사 잘못되면 스트레스가 아 이만저만 아닙니다. 여러분 공사하는 거 절대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공장 규모에 따라서요 몇 억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이거 아무 업체나 맡길 수 있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랍니다. 요! 부처했어! 오늘도 유튜브 보시고 전화주신 업체 사장님이 아니 공사업체에서 공사도 제대로 안 했는데 공사 잔금만 계속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책을 제시해드렸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냥 한 번에 재시공 해줬고 공사금액도 무려 10%나 제가 깎아드렸습니다. 해석 컨설팅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많은데 중요한 건 공사업체 컨트롤할 수 있는 업체나 직영 공사 경험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요! 부채습의 심유중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